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봤더니요. 네, 새벽 2시입니다. 근데 새벽 2시에 뭔가 선생님은 네, 이렇게 4시간의 기적을 찍으면서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선생님한테 있어서 아주 급 기쁨이 됩니다. 아주 큰 기쁨이 돼요. 자, 그러면 그 기쁨과 함께 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고조선의 여러 나라의 성장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자.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자,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청동기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자, 그 전까지는 돌과 나무를 사용했단 말이야.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청동이라는 것을 갖다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청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어쨌든 간에 땅을 파야지만 내 청동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청동이라는 것은 겁나 뭐하다는 거지? 내 선생님처럼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동은 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동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즉 그래서 우리는 청동기 때 자, 뭐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아, 이때는 자, 계급이 발생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자, 여기저기서 뭐가 활발하게 되냐면 네, 정복전쟁이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요. 자, 부족과 부족이 있었어. 그런데 한 부족 같은 경우에는 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족은 청동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청동을 가진 부족하고 돌을 가진 부족하고 서로 한번 붙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누가 이기게 될까? 당연한 거지만 네, 청동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이기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네, 돌을 가지고 있는 부족을 흡수해서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부족의 크기가 아니라 자, 뭐가 되게 되냐면 네, 국가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때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 최초로 자,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청동이라는 것 자체는 뭐하다고요? 예, 겁나 귀하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은 뭐를 만들어 썼냐면 자, 청동이라는 것은 금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겁나 날카로워. 자, 그러면 날카로운 게 있으면 뭐하고 싶죠? 네, 푹 이렇게 찌르고 싶죠. 자,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만들어냈다는 거야? 청동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무기에는 뭐가 있냐면 네,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동기 때 만들어졌던 자, 무기 바로 뭐라고? 네, 비파형 동검이다. 요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청동이니까 반짝반짝 어떨까? 빛나는 게 이쁘겠죠. 그래서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눈에도 걸고 해에도 걸고 네, 이렇게 막 걸어보는 거야. 온몸에다가 그치?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그렇지, 장신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 그때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어.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제사용품으로 역시 청동기를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제사용품으로 썼던 것이 바로 뭐냐면 네, 거울을 사용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런데 이 거울 자체가 거울이 바로 뭐냐면 청동인데 이 청동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동에 내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기 위해서는 자, 청동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이렇게 밀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듬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무늬 자체가 굉장히 거친 무늬가 나타났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거친 무늬 거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뭐가 좀 잘 나오냐면 자, 청동기 때 청동으로 만들어 썼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네, 비파형 동검과 네, 거친 무늬 거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미리 잠깐만 설명해 주고 가면은 너희들 청동기 다음에 어떤 시기가 오니? 네, 철기 시대가 오죠. 네, 오늘 이 시간에 다 공부할 건데 자, 철기 시대가 되면요. 자, 이 비파형 동검이 뭐로 변하게 되냐면 네, 세형 동검으로 변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은 좀 더 이제 기술이 좋아졌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어떻게 한 거야? 잘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무늬 자체가 자라졌어요. 작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잔무늬 거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비교해서 알아야 돼. 자, 청동기 때는 뭐를 사용했다고? 비파형 동검과 네, 거친 무늬 거울이 나왔다. 그치? 자, 그렇지만 이것이 철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발전한다고? 네,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로 이렇게 발전한다. 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청동으로는요. 자, 뭐를 만들었 썼다고? 무기, 장신구, 제사용품을 만들어졌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자, 일반적인 생활도구는 뭘로 썼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도구라고 한다면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바로 뭔데? 삽질. 네, 겁나 삽질했죠? 네,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도구라든가 농기구는 뭐를 사용했느냐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청동기기 때문에 아, 이 시대는
너는 지금 청동기 시대니까 정동으로 사용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얘 겁나 똘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때는 청동을 사용하지 못했어. 자 왜 그러냐면 이 청동은 귀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도구나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자 여전히 뭐를 사용했냐면 네 돌과 나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네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청동기 때 뭐가 발생했다고? 네 계급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런데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했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자 그 증거는 바로 뭐냐면 청동기 때 무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 무덤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무덤은 돌널 무덤이라는 게 있어.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덤은 바로 뭐냐면 고인돌이야. 그런데 돌널 무덤과 고인돌에는 모두 다 누가 묻혔느냐? 지도자들이 묻혔어.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 보자. 선생님 만약에 청동기 때 태어났다면 네 선생님은 네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에 묻혔을 거예요. 네 지도자니까. 자 앞에 있는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갖다 버려 죽으면 그냥 갖다 버려 발로 이렇게 뻥 차. 알았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거는 무덤에 묻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들이 죽었다 그러면 어디다 묻어버리냐면 네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에 묻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누구의 무덤이다? 그렇지 지도자들의 무덤이다 라는 거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왜냐면 애들이 시험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헷갈려해요. 자 어떤 걸 헷갈려하냐면 자 고인돌이 지도자의 무덤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돌널 무덤이 지도자의 무덤이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돌널 무덤에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이나 둘 다 누구만 묻혔다? 네 지도자들만 묻혔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고인돌에 대해서 서술형 1타 하나 찍고 갈게. 자 고인돌의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아주 커다란 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돌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지? 무거워.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돌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고인돌에 묻힌 사람이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 사실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자 그 당시가 무슨 사회였다? 네 계급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회에 그 노동 역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커다란 돌을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이렇게 밀었다는 거죠. 이렇게 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노동력들이 존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그 노동력의 규모까지도 알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동기 때가 되면요. 자, 여러분들 농사가 역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청동기 때 자, 처음으로 무슨 농사를 짓느냐? 네,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 기억을 해야 될 거야. 자, 여러분들 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시기는 언제야? 신석기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자, 신석기 때 벼농사를 처음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무조건 구라가 되는 거야. 그건 무조건 틀렸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신석기 때는 농사를 짓긴 지었지만 저 어떤 농사를 지었냐면 조나 피 같은 거 농사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주로 먹는 거 아니죠? 네, 조피. 조피는 여러분들 주로 먹지 않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뭡니까? 쌀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러나 신석기 때는 쌀을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벼농사는 언제 처음으로 농사 짓기 시작했냐면 바로 청동기 때 처음으로 농사 지었다는 걸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벼농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네,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벼가 이렇게 쑥쑥쑥 자랐어요. 그러면 벼가 익었으면 어떻게 하지? 고개를 푹 숙여. 그러면 벼가 고개를 푹 숙였을 때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벼를 추수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 자, 걔가 바로 누구냐면 반달돌칼이야. 자, 반달돌칼이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고 자, 이 반달돌칼을 통해서 벼를 뭐했다? 자 추수했다는 증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반달도칼 모양 모르면은 네 겁나 붕신이지.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반달도칼이야. 그다음에 자, 이 반달돌칼 외에도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도구 중에서 자, 여러분들 맷돌이 나옵니다. 자, 맷돌을 통해서는 뭐 했을까요? 네, 곡식을 갈았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자, 어쨌든 간에 농사를 짓고 나왔으면 그 이 농작물들을 갖다가 뭔가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이때 토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무늬 토기? 그렇지. 민무늬 토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때는 민무늬 토기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시고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청동기 때가 되면은 점차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집을 어디다 짓기 시작하냐면 얘네가 내 구릉이라든가 또는 야산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땐 굉장히 황당할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집을 짓는데요. 산에다가 집을 짓는다고요? 이거 산적인가 짐승인가? 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 자,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굉장히 어때? 추워. 그런데 구릉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언덕이야. 언덕이 뭔데? 여기야. 그치? 그러니까 집을 여러분들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짓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 짓는 거냐면 여기 구릉 언덕에 짓는 거야. 그러면 차가운 바람을 이 산이 뭐 해주는 거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때 움집 같은 경우에는 자 움집의 바닥을 보잖아? 그럼 바닥이 무슨 모양이냐면 네,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네, 원형의 그 모양을 가진 그런 움집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방바닥을 봐봐. 우리가 지금도 방바닥을 보면 방바닥 무슨 모양이야? 네모 모양 아니면 동그라미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방바닥 모양이 도라에몽 모양이라든가 여러분들 방바닥 모양이 무슨 별 모양이야? 그런 집 없지. 그치? 그런 짓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사각형 모양이거나 원형 모양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청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왕이 굉장히 어떠냐면 멍충해. 그치? 얘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신한테 다 점을 쳐야 돼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재정일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정일치 사회다. 요것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청동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우리나라 그 청동기 때, 자, 최초로 국가가 발생하게 되지. 자, 그 국가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네, 고조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도록 할 건데, 자, 고조선의, 자, 건국신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갈 건데요. 자,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보니까 하늘에 환웅이 있었어요. 이 환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 환웅이 있는데 이 환웅이 하늘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했어. 엑소도 없고 그쵸? 굉장히 지루했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웅이 계속해서 이 땅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지구는 어때? 너무나 살기 좋아 보이는 거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웅이 지구로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네, 그치? 바람의 신, 비의 신, 그리고 구름의 신을 데리고 온단 말이야.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비와 바람과 그 다음에 네, 구름의 신을 네, 데리고 내려왔어. 자, 그런데 얘가 내려오자마자 자, 그때 이 환웅한테 다가왔던 게 바로 뭐냐면 자, 곰하고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환웅한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인간이 되고 싶다. 네, 겁나 인간 되고 싶어. 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환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굴에 니네가 처박혀가지고 너네가 육식동물이지만 마늘과 쑥만 처먹는다면 너네도 인간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구라를 쳤어. 그런데 진짜로 어떻게 됐냐면 호랑이는 도중에 참지 못하고 도망갔지만 곰 같은 경우 끝까지 마늘을 우거우거 이렇게 먹으면서 그치 얘는 뭐가 됐다는 거야? 인간이 됐지. 그치 웅녀가 됐지. 그래서 이 웅녀하고 환웅하고 서로 눈 맞아. 참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러브스토리야. 그치?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하고 찌찌뽕 해가지고 자 자식을 낳았어. 자 걔가 바로 누구냐면 네 단군 왕검이다. 요거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를 추론해 볼 수가 있어. 자, 어떤 것들을 추론할 수 있냐면 일단 비, 바람, 구름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자, 얘들은 무슨 사회다? 그렇지. 아, 농경 사회구나. 요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얘네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갖다 우리가 토테미즘 사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군 왕검을 통해서 자, 이 당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고요. 그냥 왕검이라는 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제사장 무당의 역할을 똑같이 했다 이거죠. 같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재정일치 사회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 어디에 들어서게 됐냐면 바로 고조선은 요
북쪽에 고조선이 이렇게 들어서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사실은 어느 지역에 더 많이 걸쳐 있었냐면 중국 만주 지역에 더 걸쳐 있었어. 그래서 서북부와 만주 지역에 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는데 이때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 것은 언제가 되는 거냐면 바로 네, 기원전 2세기를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여러분들 이 기원전 2세기가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기원전 2세기를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부터를 우리는 네, 위만 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왜 우리가 위만 조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위만이라는 사람은 중국 연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연나라 사람인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와가지고 얘가 왕을 해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만 조선이다 라고 얘기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 위만이 중국놈이네 겁나 짱깨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잠시 중국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위만이 짱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자, 이 위만 조선이라는 이 시기를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기원전 2세기 위만 조선은 고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야. 자, 왜 가장 중요한 시기냐면 자, 이때가 고조선 최고의 무슨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전성기 시기가 된다. 자, 왜 전성기가 되냐면 선생님이 고조선은 무슨 기에 발생했다? 청동기에 발생했다고 했지? 그런데 위만 조선 때 위만이 뭐를 들고 왔냐면 철을 들고 왔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조선에 뭐가 확산된 거야? 그래서 철기가 굉장히 확산됐어. 자, 그래서 이런 우수한 철제 무기를 들고서는 고조선의 파워가 엄청나게 컸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그 당시 중국에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한나라였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로 가면은 조금 약한 나라가 있었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면 진나라야. 그런데 고조선이 한나라와 진나라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막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중개무역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당시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와 진나라를 이어주면서 자,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었다. 자, 고조선 최고의 전성기 바로 뭐라고? 2세기 네, 위만조선 때다. 요거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한나라는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한나라는 약골이 아니란 말이야. 얘도 뭐냐면 헐크 같은 놈이야. 굉장히 힘이 센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고조선을 통해서만 무역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열받았을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한나라가 침입을 하게 되었고 자, 그 당시 이제 고조선의 성이 바로 어디였냐면 왕검성이었는데 자, 이 왕검성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 바로 뭐냐면 우거왕이야. 근데 우거왕이 왕검성에서 한 1년 정도를 버텼지만 결국 한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우거 네 그렇죠. 멸망당했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고조선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이 고조선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였다는 걸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자, 계급사회였다는 증거는요 계급이 실제 존재했어. 자, 어떤 계급들이 존재했냐면 너희들 기억하고 가는데 상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라는 큰아버지 이런 뜻이죠. 자, 상대부 그 다음에 장군 이러한 계급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도 뭐예요? 윗상이죠. 그러니까 높은 놈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계급들이 존재했다는 거 요거 기억할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고조선 사회 하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자 팔조법이라는 8개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팔조법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특히나 서술형 1타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팔조법 중에서 정말 정말 너무나 다행인 것은 자 지금 현재 몇 개만 내려오고 있냐면 3개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개는 갑자기 계산이 안 됐어. 8 빼기 3은 5잖아. 그치? 그치? 나머지 5개는 아주 다행히도 전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주 쉬운 거죠. 자, 그러면 팔조법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돈을 내 도둑질했어요. 그럼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갚아주라는 거야. 도둑질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갚아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 그때 당시에
고조선 사회는 생명을 존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갚아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했다는 거,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이나 주인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계급사회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갚아주래. 그러면 그것이 그 누군가의 뭐가 되는 거야? 재산이 되는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재산이 된다 해서 사유재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용됐던 사회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